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중년에 이어 말년의 인생 대박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알아두면 아주 도움이 될 내용과 또 안 좋은 관상을 인생 대박관상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방도 있으므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눈에 키로 보는 중년 이어서 말년 관상인데요. 눈은 관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년운을 살펴본다면 눈의 광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의 신광이 약해지면 비록 콧대가 높고 인중이 길어서 수명이 긴 관상이라 할지라도 그 명을 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상법이라고 하는 고서에 따르면 두 눈이 가늘고 길어 마치 갓처럼 생기고 흑백이 분명하며 청수하면 중년에 이르러 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중년에 명성을 얻고 덕망이 높아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재물운도 좋아져 부귀를 누린다는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얼굴색으로 보는 관상인데요. 홍안 만면이면 발제하여 가자 안강이라 했습니다. 좀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사람은 철마다 얼굴색이 조금씩 달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얼굴색이 한결같이 홍황색, 즉 적당한 붉은 황색을 띠면 만일 중년 이후에 말년까지 이러한 얼굴색이 지속이 된다면 그 사람은 중년 이후에 재물운이 크게 좋아져서 말년까지 태평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 참 때깔 좋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요. 세 번째로 길어보는 관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부위들이 처지고 늘어나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좋은 곳이 하나 있지요. 귀가 늘어나야 하는데요. 귀 전체가 늘어는 게 아니고 귀 중에서도 이 수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귓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귓불이 쭉 늘어져서 길어지면은 크게 발복이 됩니다. 두툼하고 이 윤택을 잃지 않고 이곳이 크고 길고 입과 조화를 이룬다면 크게 영달하는 상으로서 나이가 들어도 총기가 맑아 치매도 안 걸리고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며 재물운이 발복이 잘 되는 그러한 관상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세월을 낳는 자로 널리 알려진 강태공의 기가 이 어깨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좀 과장된 이야기일 듯 합니다만은 이처럼 귓불이 길어서 80세에 낚시를 하다가 문왕에게 발탁이 되어 제후가 되었다고 하지요. 세월을 낳는 강태공. 여러분들 흥미롭지 않나요? 왕이 80세 노인 곁으로 다가가 보았더니 낚싯대 끝에 부분 갈고리가 없었고 미끼도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참 기이한 늙은이가 다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오랜 수건을 해결한 문왕은 기쁨에 겨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선왕이 꿈속에 나타나 긴이 나타날 때가 되면 주나라는 그로 인해서 흥성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선생이 정녕 그 사람이 맞습니까 물으면서 문왕은 태공망이라고 부르면서 수레를 타고 함께 돌아와 즉시 북사 즉 본인의 스승으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면 말년에도 이렇게 기인을 만나게 되고 이처럼 부귀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추가로 한마디 더 드린다라면 귓구멍 안에 긴 털이 자라나는 것은 장수의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에 털이 자라고 있다면 기가 오행 중에서 수의 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는 물가에 수풀이 자라듯이 기에 수기가 충만해 기 속에 털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수기가 왕성한다라는 것은 신장의 기운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풍수학에서는 수관재물이라고 해서 물은 곧 보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턱으로 보는 관상인데요. 이 얼굴
얼굴의 가장 아랫부분인 턱을 관상용으로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 지각이 풍성하면 땅으로 재물을 얻는 자인이 반드시 부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턱은 주걱턱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도 안 되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곱고 바르며 윤기가 흐르고 풍성해야 좋은 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아로 보는 관상운인데요. 이가 가지런하고 빽빽해야 중년에 이어 말년까지 안락하게 하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치아가 오복의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건강한 치아를 갖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질에서 소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살지 하는 식으로 치아 건강을 소홀히 하는 분들은 재물운도 못 챙기게 되고 또 건강에서 자유로워지지를 못할 겁니다. 참 이 먹는 기쁨이라는 게 대단한데요. 이 잇몸으로 씹기에는 그 맛을 다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건강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빼놓을 수 없는 재물운입니다. 하여 치아가 부실하다면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여서 유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고로 보는 중년운인데요. 지고의 이치는 이 팔자주름 밑에의 옆에 턱의 좌우를 말하는데 이곳이 빛나고 윤택하고 풍만하면 말년에 재물운도 넉넉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관상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누당으로 보는 관상운인데요. 누당은 어느 부분이냐면 밑에 부분의 눈꺼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에가 누워있다라고 해서 누당 혹은 와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이 풍만하면 복록이 중증하고 신지가 영특한 장수의 상으로 누당은 음덕부라고 하여서 불룩하게 윤택이 있는 사람은 숨은 덕을 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심성이 바르고 명랑하고 후덕한 성품으로 말년의 복덕이 강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대까지 그 복이 이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걸음걸이로 보는 관상운인데요. 사람들이 걷는 모습도 참으로 다양하지요. 걸을 때 어떤 사람은 몸을 흔들지 않으며 똑바로 걷는 이가 있는가 하면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가 쭉 처져서 흐느적거리며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그리 바쁜지 총총걸음으로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걷는 것도 힘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런데도 똑바로 걸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걸음을 걸을 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바르게 걷는 것을 관상학에서는 용치라 해서 아주 기중지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기한상이다 이 말이에요. 중년에 이어 말년운이 좋아지려면 몸을 흔들지 말고 똑바로 걸어야 재물운도 좋아지고 건강운도 좋아져 장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연상수상. 이곳은 지레궁이라고 해서요. 예, 코의 한 중앙 부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곳이 밝고 윤택하면 일신이 편안한 관상입니다. 이곳에 빛을 잃지 않으면 중년에 이어 말년에 이르기까지 길한 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건강운이 좋아지고 재물운도 좋아져서 말년운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건강하고 장수한 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눈썹으로 보는 관상인데요. 눈썹은 신월미, 즉 초승달과 같아야 좋은 상으로 봅니다. 눈썹이 이러한 초승달과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총기가 받고 부귀를 누릴 관상이니 말년에도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눈썹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들과 우애가 돈독하고 편안한 그러한 말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이가 들면 털이라는 털은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눈썹만큼은 더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요. 특히 눈썹에 털이 빈약한 분들은 그냥 다니시지 말고 연필로 살짝 그려주시면
되면 말년운을 좋게 유지하는 비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번 꼭 따라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 고서 중에서 이 마이상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중년 말년에 대박이 나는 그러한 부자 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듣는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중년과 말년의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누리며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6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6액. 요 안하고 리하고 더해지게 되면 크게 덕망을 얻고 재물을 많이 쌓게 되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덕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완전 꽂혔어요. 도사님은 이제 믿는 거예요.